안녕하세요. 자, 개묘년의 2023년 우리 양띠생분들 힘들고 지친 4, 5년 세월이 슬슬 아주 지겹도록 힘들었을 겁니다. 그러나 슬슬 지나가고 있어요. 새해에는 조금 일도 문서도 풀러가는 격이니 막혔던 물꼬가 정말 좀 답답했던 물꼬가 좀 트인다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. 많이 고생했고요. 그리고 자존심이 정말 자존심 하나로 내 뚝심 하나로 누구한테 말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힘겨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. 정말 내가 이걸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내가 이 직장을 꼭 다녀야 되나 그만큼 힘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죠. 근데 우리 2023년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좋을 일이 생기고 새해부터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집안에 조금 자손들로 인해서 웃을 일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좀 나이 어르신 분들은 내가 직장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직장이 있었다면 내가 직장으로 좋은 그렇게 풀 일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, 아, 나도 이제 2023년부터는 웃을 일이 분명히 있다는데 정말 있을까 물음표 찍히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. 그러고 나면 후반기부터는 내가 정말로 좋을 일이 있고, 그러나 그 자기만의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울타리에서 조금 갇혀놓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 그것만 조금 마음만 내려놓고 난다면 얼마든지 성공한다고 봅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잘 있습니다.